느헤미야 6장 1절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15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19절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7장 1절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거의 동시대의 사람들로서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길을 갔으며 느헤미야는 유다의 지도자로서 페르시아 왕이 보낸 유다의 총독으로서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두 사람이 힘을 합쳐 성을 재건하고 또 에스라의 뜻에 따라 초막절에 율법책을 낭독하고 제8일 동안에 성회를 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유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매 7년에 한번 초막절이 되면 남녀노유를 모아놓고 율법의 말씀을 읽어 들려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유언의 말씀을 여호수아 이래 지키지 않았으며 다윗도 솔로몬도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올바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다시 79년이 흘러 에스라가 귀환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낭독이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초막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슬픔이 바로 모세의 유언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시작되었음을 상기한다면 참으로 감회가 새로운 일인 것입니다.